자,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인터넷 방송 할 때 여러분들 게임 방송이라 칩시다. 프레임 떨어지면 보고 싶습니까? 버벅이는 거 보이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끊기면 여러분들 그거 보고 싶습니까? 끊기면 보고 싶어요? 보기 싫지. 게임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60프레임 유지돼야 돼. 아니, 남들은 다 유지되는데 내 거는 유지가 안 돼. 그러면 안 봐! 그 방송의 퀄리티라는 거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CPU 코어 개수는 방송할 때 진짜 중요해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방송할 때 기본적으로 X264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코덱을. 코덱이 X264라는 게 들어가는데 X264가 CPU를 사용해서 코덱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코덱에는 NVNC가 있고 H264가 있고 퀵싱크라는 게 있고 그리고 X264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 하나 해 드릴게요. 자, 인터넷 방송 시 코덱에 대하여. 자, 오늘 요거 주제 하겠습니다. 자, 요거 설명해 드리고 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코덱이 X264가 있고요. 그리고 퀵싱크, 그리고 H264, NVENC일까 아마 맞을까?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CPU 사용, 퀵싱크, 인텔 CPU 내장 그래픽 사용, 그리고 H264는 얘는 AMD 라데온, 얘는 엔비디아 지포스.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얘네는 FPS에 부적합. 그러니까 이 뭔 소리냐면 얘 두 개는 FPS에 부적합해요. 부적합해서 화면이 깨져. 야, 언제 깨지냐면 마우스를 이렇게 존나 빨리 틀 때. 그러면 화면이 팍팍팍 왔다 갔다 하잖아. 특히 FPS 할 때. 그때 시청자가 봤을 때 화면이 깨져요. 얘도 아마 그럴 거야. 얘도 깨질 거야 아마. 그리고 얘는 있잖아요. 얘는 내장 그래픽을 무조건 살려야 돼서 그 화면이 내장 그래픽을 통해서 송출이 돼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의 대역폭을 다 사용을 못해. 그리고 그래픽 점수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다? 반드시 이걸로 해야 돼. 무조건 이걸로 해야 돼. 무조건. 아, 무조건 이걸로 해야 됩니다. 인코더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게 아니라 그래픽 점수가 떨어진다고. 이거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래픽 카드 두 개 살려서 쓰는 거잖아. 아니다 이거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냉정하게 계속. 데스크탑 좀 조금 다른가? 아마 이거 맞을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써보진 않아가지고 날려버릴게요. 하지마. 하여튼 하지마. 여튼 자,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아마 맞을 거야. 맞을 건데. 자, 이렇게 합시다. 아니다, 그거라. 여튼, 이 부분은 제가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뭐다? 자, AMD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거라, 그냥. 자, 지금 실사용자가 화면 깨짐이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아, 무조건 이거야. 근데 이게 뭐다? 야, 이거는 그냥 씨발 간단하게 얘기해서 깡코어빨입니다. 코어가 많은 게 짱이다, 그냥. 그냥 무조건 이거다. 그러니까 자, 다시 간단하게 얘기해볼게요.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서 3700X vs 3900X를 한다 칩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송출을 했어. 스레드도 마찬가지로 그 방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동시 송출할 때. 그러면 얘는 8코어 16이고 얘는 12코어 24 스레드잖아. 당연히 이쪽이 널널하겠지. 상식 아닙니까 이거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거 요거 있죠. 요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게임을 틀면서 게임 화면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 화면을 보내는 것까지 같이 하잖아. 그러니까 투잡이라고. 그러니까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많아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어떤 거냐면요, 게임 할 때랑 인터넷 방송 할 때 프레임 차이 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죠.
3800X는 그냥 클럭만 조금 더 좋은 거니까 의미 없어요. 기가렌 안 해도 돼요. 자, 어쨌든 뭐다? 억지로 이거로 가. 진짜 이 CPU 바꾸기 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CPU도 바꾸기 힘들고 그래픽카드도 바꾸기 힘들어. 근데 그래픽카드는 딸리면 옵션을 내리면 돼요. 근데 CPU는 딸리면 뭐다? 씨발 답이 없다. CPU는 딸리면 뭐다? 답이 없다. 알겠습니까? 이게 CPU가 여러분들의 그 방송 세팅 기술이 부족함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방송 세팅 기술이 정말 좋고 OBS를 정말 맛깔나게 써. OBS를 맛깔나게 쓰고 내가 방송 세팅 기술이 되게 좋아. 그러면 3700X로도 3900X 쓰는 것처럼 돌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방송 세팅 기술이 좀 부족하시잖아요. 그러면은 3700X랑 3900X 쓸 때 진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900X를 가야 돼.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3700X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돈이 부족하면 3700X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3900X나 3950X를 가게 될 거야. 결국은 그렇게 될 거야. 나는 게임 방송을 안 하니까 3700X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3700X하고 3900X, 3950X는 엄청난 차이를 다 보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램 8기가 택도 없지. 램은 16기가를 넘겨야 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좋은 선택 하십시오. 나는 있잖아, 3700X는 안 하고 싶다. 3900X 어떻게든 가고 싶다. 솔직히 어떻게든 가고 싶다. 램 부족하면 방송 다 터집니다. 네이버 프로필 하려면 돈 400원 써야 돼. 아 진짜 우리 딸쟁이들 구독 좀 안 누를 거야 정말. 눌러도 좀 팍팍. 고맙습니다.